신비의 다육정원에서는 깜짝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를 해주신 분의 하나여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해서 드리는 이벤트인데요. 앞에 보이는 이 아이들이 이벤트 상품입니다.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비의 다육정원입니다. 오늘도 힐링다육에서 착한 국민이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힐링다육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이들은 요 앞에 있는 이 아이들인데요. 자, 첫 번째 아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는 이렇게 붉게 물드는 요 아이인데요. 정열적으로 느껴지시죠? 빨간 톤이 매우 정열적인 이 아이 이름은 살사베르데입니다. 살사베르데. 이제 살사댄스 그런 열정이 느껴지는 붉은 톤을 가지고 있죠. 아주 빨간 게 아니라 검붉은 톤. 그래서 더 섹시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살사베르데 10,000원입니다. 이두근생이에요. 자, 한번 밑에서도 보시고, 자, 살사베르데입니다. 그 얼굴 하나 있는 아이는 얼큰이고요. 다른 아이들은 얼큰이에 여기 자구가 달려있는 아이도 있고요. 꽃대를 물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살사베르데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는 그라노비아 판도라예요. 그라노비아 판도라.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습니까? 자, 어때요? 이런 소리 엄청 보시죠? 와, 이 모양이 그라노비아 같아요. 이 이파리가, 큰 이파리가 그라노비아인데 이 적심을 통해서 자구들이 짜글짜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라노비아가 이렇게 크진 않잖아요. 판도라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000원이에요. 엄청난 자구를 가지고 있죠. 귀아이는 자구들이 좀 컸어요. 자, 보여드릴까요? 자구들이 좀 컸습니다. 자, 그 다음 아이도 이렇게 적심을 통해서 엄청난 군생을 이루고 있는 이 아이 그라노비아 판도라 14,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장미꽃 한다발 같죠? 이쁩니다. 아름다워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었어요. 이 아이는 물린데요. 라인이 선명하게 들어있는 이 모습이 참 환상적이었어요. 그때 물품이, 그때 준비된 아이들이 다 완판이 되어서 또 새로 품어왔었다고 그래요. 물리 10,000원입니다. 이번에도 3두 군생의 아이들을 품어오셨는데요. 10cm죠? 화분의 크기가 10cm예요. 10cm를 넘치는 아이와 꽉 채운 아이와 야무지게 연그른 아이들이 있어요. 물리 10,000원입니다. 한번 들어서 자, 물리 자세히 볼까요? 물리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물리라는 과목 좋아하셨나요? 물리라는 과목이 이렇게 아름다웠다면 그 과목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물리 10,000원입니다. 와, 이 두툼함, 이 짱짱함, 넓음, 사이즈 한번 볼까요? 15cm가 되고 있죠? 이 아이도 16cm, 16cm의 왕대품입니다. 이 아이들 겨울 동형다육이죠. 동형다육. 자, 이름이
무엇일까요? 파키피덤입니다. 파키피덤이 6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가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에 4만 5천으로 할인해서 판매를 하신다고 그래요.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우리 사장님이 아주 감사했었나 봐요. 파키피덤 독특한 아이예요. 이 아이들을 가지고 품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품어보시고 매력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100분을 뽀얗게 입고 있는 파키피덤의 모습입니다. 자, 왕 얼큰입니다. 제가 손이 좀 작은 편이어서 제 손으로 다 가려지지가 않아요. 이 아이도 역시 동영다육이죠. 동영다육 지금 딱 품을 때죠. 파키피덤 4만 5천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참 독특해요. 마치 눈이 내린 숲, 풀숲 같은 이런 느낌의 아이는 에둘리스입니다. 2만 5천원이에요. 파키피덤하고 크기 한번 비교해 드릴까요? 파키피덤이 15cm 정도 된다고 했죠. 에둘리스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가 20cm 자예요. 20cm 자를 거의 다 채우고 있는, 꽉 채우고 있는 왕대품입니다. 에둘리스 25,000원입니다. 눈 노는 풍경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하나쯤 품어서 창가에 놓으시면은 겨울 내내 눈 내린 풍경을 볼수 있지 않을까요? 에둘리스 2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염자입니다. 이 염자는 꽃 피는 염자예요. 염자들이 모두 꽃을 피우진 않는 거 아시죠? 꽃을 피우는 염자도 있고, 꽃을 안 피우는 염자도 있고, 빨갛게 물드는 칼라 염자도 있고, 작은 미니 염자도 있고, 미니 염자들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아이는 꽃 피는 염자예요. 수영도 아름답죠? 이쁩니다. 포트가 빨간색 포트예요. 빨간색 포트이지만 아주 수영이 크고 이쁜 아이여서 이 아이 빨간 포트에 있을 때 얼른 사시는 게 득템입니다. 이 포트만 바꾸면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아이라고 사장님께서 아까워하셨어요. 꽃피는 염자 3,000원입니다. 이 염자를 10월 달쯤에 바짝 물을 뒹겼다가 꽃무더기가 맺히면은 물을 주면은 꽃이 핀다고 사장님께서 기뜸해 주셨어요. 바짝 말랐다가 꽃필 때 영양제와 함께 물을 주면 꽃이 피는데요. 문주랑 꽃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아, 란이라고 말씀하시는 게더 나은가? 아주 환상적인 꽃이 핍니다. 행운목, 문주란, 염자, 보기 등은 그런 꽃들이 모양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꽃피는 염자. 출향이 많지 않아요. 여기 있는 아이가 전부입니다. 3,000원입니다. 여기 있는 그 수량이 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미니마예요. 미니마인데 그냥 미니마가 아니라 슈퍼 미니마입니다. 아, 미니마. 왜 슈퍼 미니마일까요? 이유는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미니바. 로제트가 엄청 커요. 자, 6cm. 이 아이도 한번 볼까요? 이 아이는 7cm. 얼큰이 미니바인 거죠. 자구도 엄청 많이 달았어요. 미니바가 자구가 많이 나고 목대가 아주 두꺼운 아이죠.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제가 화면을 빨리 돌리니까 좀 어지럽다고 하셔서 성질 급한 제가 지금 아주 열심히 참으면서 천천히 하고 있어요. 이 밑에 자구 좀 보세요. 와. 슈퍼미니마 2만 원입니다. 자, 화분 크기 한번 재어볼까요? 화분 크기가 15cm고요. 이 아이는 화분을 넘었어요. 이 아이도 역시 화분을 넘고 있습니다. 자, 요 아이 한번 볼까요? 아, 너무 이쁘죠? 손톱 좀 봐요. 손톱이 아주 앙증맞아요.
여기저기 완전 자국들이 빽빽히 숨어있네요. 이 아이 가져가시면 득템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아이 주세요. 하세요. 미니마. 슈퍼 미니마 2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틀로사 지난 영상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다 판매가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아이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역시 8개 정도만 남아있네요. 세틀로사. 자, 요 빨간 아이가 꽃 피는 아이예요. 꽃이에요. 새로운 품종이고요. 아마 품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낯선 그 아이의 이름. 세틀로사는 8,000원입니다. 이 아이를 한두 포트 정도, 세 포트 정도 합식을 해놓으면 정말 이쁘더라고요. 세틀로사. 빨갛게 구슬처럼 앉아있는 아이가 꽃입니다. 꽃 피는 거예요. 아직 다 개화되지 않았습니다. 세틀로사 8,000원입니다. 8개 지금 나와 있는 아이가 전부입니다. 야, 이 멀로예요. 아직 어려서 멀로의 모습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았는데요. 이두근생입니다. 모두 이두근생이고요. 이 아이가 2,000원입니다. 놀랍죠? 멀로 2,000원짜리입니다. 와. 요런 수영 정말 이쁘죠? 이렇게 뒹굴대고 있는, 서로 맞대고 있는 이런 수영이 정말 이쁩니다. 이 아이, 가을이 지나고, 봄이 지나고,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계절에 이 아이들이 햇볕을 달궈주면서 물을 먹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통실한 멀로로 변해요. 그러면서 예쁘게 홍시같이 물이 들기도 하죠. 멀로 2,000원입니다. 이 아이가 크면은 가격이 몸값이 고해져요. 방울복랑도 나왔어요. 방울복랑 역시 동형다육이죠. 동형다육이어서 지금 막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구들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보시죠. 자구 달려있는 거 보세요. 엄청나게 달려있죠? 복랑이 이렇게 시식하겠다고 나와 있는 거 보는 거 오랜만입니다. 복랑이, 방울복랑. 2,000원입니다. 제가 영상에 복랑이 키우는 법 해서 올려진 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복랑이에게 반해서 다육 생활을 시작했다고 고백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저도 방울복랑을 보고 너무 예뻐서 다육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저의 첫사랑입니다. 자구들이 많이 나오세요. 복랑이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나란히 자구가 나오기 때문에 떡잎, 쌈떡잎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방울복랑 2,000원입니다. 저기 또 이쁜 아이가 있어요. 옐로우 멜로우입니다. 옐로우 멜로우. 이 아이도 참 이쁜 아이인데 이렇게 판매할 때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묵둥입니다. 여기 미두근생 만원이고요. 옐로우 멜로우입니다. 화분에서 오래 자랐나 봐요. 이렇게 화엽이 많이 지고요. 목대도 튼실한데요. 옐로우 멜로우 이두근생 만원입니다. 아, 이뻐요. 라인이 선명하면서 분홍색으로 물드는 옐로우 멜로우 이두근생 만원입니다. 이 아이 쉽게 만나지 못하는 아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와, 이 DI는 사두근생이네요. 득템이네요. 사두년 옐로우 멜로우까지 입니다. 부용이에요. 부용꽃이 아름다운 걸로 유명하죠. 라인을 따라 빨갛게 물들어 있는 모습이 너무 이쁩니다. 부용 한번 볼까요? 그런 아이들은 꽃대를 잘라주기도 하고 꽃대를 길러서 목대로 만들기도 한다고 그래요.
솜털이 뽀얗게 들어있기 때문에 물을 줄 때, 그 입장에 물이 묻지 않도록 주는 게 중요하죠. 부용의 가격 알려드리겠습니다. 2,000원입니다. 부용. 이렇게 한 아이를 품어서 기르셔도 좋지만요. 이렇게 두 아이를 품어서 합식을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부용 2,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살사베르테입니다. 정열적인 살사의 무늬처럼 환상적인, 매혹적인 모습을 하고 있고요. 판도라, 그라노비아 판도라. 좀 특이하고 독특하고 아주 이쁜 판도라 상자 같은 그런 포스를 가지고 있죠. 그라노비아 판도라 14,000원입니다. 선명한 라인, 붉게 물드는 입장, 그 아름다운 물리입니다. 10,000원입니다. 완전 큰 아이. 강한 선을 가진 아이, 파큐피더. 4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창가에 두면 항상 눈 내린 숲속을 볼수 있는 에듈리스. 25,000원인데요. 엄청 큽니다. 꽃피는 염자, 3,000원입니다. 이 염자가 없으신 분은 이거 정말 추천해요. 8개밖에 없는데요. 이 아이 화분만 갈아 놓으면은 10,000원 정도에서 팔수 있는 그런 아이라고 그래요. 염자가 모두 꽃피지는 않아요. 꽃피는 염자가 따로 있습니다. 염자꽃 정말 이쁩니다. 슈퍼 미니바입니다. 로제트가 얼큰이어서 슈퍼라는 이름이 붙었나 봐요. 15cm 화분을 꽉 채우고 있는 슈퍼 미니바 2만 원입니다. 2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툴루사 이 아이 역시 8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8피만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8,000원입니다. 몰로 이두 군생입니다. 아직 어린아이죠. 이런 아이 품어서 대품으로 한번 길러보시면 참 재밌는 가족생활이 되실 거예요. 2,000원입니다. 오늘은 복랑이도 나왔습니다. 자구가 따글따글 붙어 있는 따글따글 봉랑이 2,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흔하게 보이지 않는 옐로우 멜로우도 있습니다. 10,000원입니다. 라인이 붉게 물들어 있는 보드란 솜털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좋은 빛의 아름다운 꽃까지 피는 부용. 2,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 품으실 때 따라가는 아이가 있어요. 짠! 이 아이는 사장님께서 하나를 품던 두 개를 품죠. 무조건 드리는 힐링다육의 깍두기입니다. 서비스, 감사 서비스 제품이에요. 여러분이 이 아이들을 품으시면 이 아이가 따라갑니다.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훔쳤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